You said.
이 자리에 내가 신앙생활 시작한 지가 교회 생활 시작한 지가 1년이 지난 분이 계시고 2년이 지난 분이 계시고 또 3년, 5년, 10년 어쩌면 평생 교회 생활로 지금까지 지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마다 실패가 없어야 되는데 계속되는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 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기도할 때는 선한 말 하기 원하고 남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들으실 때 참 기뻐하시는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넘어집니다. 말에 실수가 많고 마음은 항상 주님 쪽으로 가고 싶은데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세상 밖에서 살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실패합니다. 자녀 농사도 실패했고 부부관계도 실패하고 또 세상 환경을 영위한다면 사업도 실패하고 직장생활도 실패하고 어쩌면 신앙생활조차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 좌절하게 됩니다. 무엇을 작은 것을 하나 손을 대려고 해도 겁이 납니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되는 실패 앞에 이런 좌절감은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실까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수많은 실패 가운데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열두 제자를 먼저 선택을 하십니다. 친히 주님이 그들이 주님 앞에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들을 지명을 하셨습니다. 스카웃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허물투성입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서 수제자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 역사 속에 전설 같은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 생각할 때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극히 우리와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의 12가지 주님 앞에 실수했던 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져버리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성경에는 이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네가 베드로가 되어라. 너 수없이 넘어졌지 않니? 너 약점이 많잖아. 넌 단점투성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왜 듣게 하신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서시려고 준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오늘 부르셨습니다. 오늘 실패한 자리가 이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전환점이, 오늘 변곡점이 이 자리가 되시기를, 마라톤 선수가 반환점이 되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이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먼저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베드로는 어떤 실수를 주님 앞에 하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과 22절 그리고 23절 말씀을 먼저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때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하는 말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정면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를 부정해버립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서 첫 번째 베드로의 실수가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 된 우리는 구원하시고 죄를 짓게 만들었던 사탄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입에서 갑자기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했던 장면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라. 그리고 난 후에 한적한 곳에 얼마쯤 떨어진 곳에 가셔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중간에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다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 그럼에도 베드로는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험이 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두 번째 주님께 이 실수를 지적받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베드로의 실패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그는 무시하고 잠을 자다가 이때부터 그에게 계속되는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여러분 왜 부르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기도 받으시려고,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는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찾으신 거예요. 바로 이 현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건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56절은 세 번째 이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실패하고 주님 앞에 실수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들리셨습니다.
이제 재판장 앞으로 끌려가시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제자들이 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몇 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십자가의 현장까지 보면 3년에서 3년 6개월입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3년 이상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 이상 주님을 따랐는데 내게 위기가 올 때는 예수님 버려버리는 사람이 그 가운데 베드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네 번째 마태복음 26장 5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도망갔다가 성경이 이렇게 한 가지 단어를 대단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멀찍이 예수를 쫓으니라. 굉장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멀찍이란 말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주님 가까이 안 갑니다. 한때는 주님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사람이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멀찍이 가버립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현실로 옮겨올까요?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라면 하나님의 피가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망가버리고 멀찍이 주님과 거리를 두는 이 모습은 오늘 여러분 교회 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불리해지면 내가 손해 볼 것 같고 그러면 교회와 거리를 둬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어려움이 왔을 때 도망가버립니다. 오늘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과 73절 그리고 7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정확하게는 74절 말씀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에는 이 베드로의 실수가 어떤 실수를 또 저지르게 되냐면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부인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주님 보실 때 이 베드로의 모습이 치졸합니까? 자기 양심을 속여버립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 앞에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실수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여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나는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저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다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 사람은 세 번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실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 베드로가 실패한 결정적인 또 원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집안은 고대 문서를 우리가 종합해보면 전통적인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 집안입니다. 이 베드로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사건이 보게 되면 성령을 받고 난 후 이 사람이 유창하게 설교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유창하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밀어보았을 때 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이 사람은 또 가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장모님을 아마 집에 모시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 배운 학문은 없고 배경은 없어도 최소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지형을 알고 고깃대의 방향도 알고 이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런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의 배가 빈배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전문을 자랑했던 전문직을 자랑했던 고기잡이도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빈배를 만났던 이 배에 예수님께서 타실 때에 만선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 베드로의 만선의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여덟 번째 이 사람이 또 결정적으로 실패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과 그리고 여덟 번째 그리고 아홉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그러면 열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 실수, 요한복음 21장 3절, 그리고 열두 번째 실수가 요한복음 21장 18절과 그리고 19절, 그리고 20절, 21절 여덟 번째 베드로의 실수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동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때에 가룟 유다를 앞세운 로마 군병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에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빼서 이 사람 칼 가지고 있어요. 3년 이상 최소한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칼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부 일을 했으니까 칼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냐. 이 사람은 어부 일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 따르면서 3년 이상 주님을 따라다닐 때 이 사람은 주님을 밤낮없이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칼 가지고 있어요? 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칼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원어 성경에는 검으로 되어 있어요. 이 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짧은 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칼이 약 15cm 정도 된 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전쟁터에서 쓰는 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짧은 칼이든 긴 칼이었든 이 사람이 얼마나 칼을 잘 쓰는 명수인지 대제사장 종인 성경 말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다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 붙잡으러 온 대제사장 종 말구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는데 이 사람 칼을 얼마나 잘 쓰길래 정확하게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거리가 있을 텐데 짧은 칼이든 긴 칼이든 이 칼을 정확하게 쓰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년이 지나도 이 사람 육신의 힘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육신의 힘을 앞세우는 사람,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폭력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3년 이상 교회를 다녔어도 이 폭력성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적극적이에요. 감정적이에요. 주님 앞에서도 육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귀를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금을 가지고 쓰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폭력을 하지 않습니다. 비폭력.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홉 번째 이 베드로의 실패가 어떤 것이냐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계실 때에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인 4명하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베드로 주님 십자가 곁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얼굴은 전혀 어디에 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실패입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부활의 최초의 증언자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무덤에 계신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무덤은 비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무덤이 비무덤인 것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가장 먼저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전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소식을 전하기 전까지 베드로가 예수님 무덤을 사흘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주님께서 위기를 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는 주님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세상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직업, 과거의 직업을 찾아가 버립니다. 그럼 완전히 세상 밖으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를 향해서 앞으로 어떠한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너는 젊어서는 너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사람들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죽음을 가리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참 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20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학자들은 사도 요한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행전 속에 나타난 요한, 그리고 이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서 3서를 기록했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죠. 그 사랑하는 제자를 보면서 베드로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에게 위기가 닥쳐온다는데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고 저 사람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교회 나오셔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발등이 불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 일에 관심 두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 일에 간섭을 안 사람들, 지금 내가 기독거리가 태산인데 다른 사람이 그것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형편을 볼 때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자꾸 쓸데없는데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문제보다 다른 사람 일에 더 관심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보다도 저 사람은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동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는 주님과 나와 1대1 관계가 되어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 버리면 시험이 안 옵니다. 근데 교회에서 왜 시험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문제를 만난지 아세요?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 보고 일하면 반드시 시험 옵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12가지 이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를 했어도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수많은 실패를 했어도 수없이 넘어졌어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 찾아오셨어요. 그러시더니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도 구우시고 생선을 거기 불이 얹어놓았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 실패한 베드로, 주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주님이라 그러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숯불이 놓여 있었고 떡과 고기가 숯불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밥 먹자. 앞에 앉혀놓으시고 실패한 베드로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면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마디를 물으셨어요. 똑같은 질문을.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다 데려놓으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베드로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나무라시지 않으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12가지 실수 앞에 침묵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성령 받으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성령 가장 먼저 이름이 베드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왜 힘씁니까? 성령 받으려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이신 목적이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완전히 인생 역전이 되어버리고 이 사람에게 돌연변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성령 사건 이후입니다. 계속해서 성령 받기 전에는 계속 넘어집니다. 전도 한 명도 못했습니다. 귀신 한 마리 쫓아내질 못해요.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을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후의 사건이 바람이 임하고 불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세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습니다. 제 목회 현장에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성령을 저는 그렇게 실감을 못했습니다. 제 실력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점점점 공고함이 쌓여가는데 목회를 포기해야만 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만큼 목회에 대해서 좌절했습니다. 어떤 계기가 되어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불이 임했을 때에 완전히 내 인생의 판도는 달라집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게 되면 설교 한마디에 성도가 3천명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세요. 말 한마디 그 설교 한편에 사람들이 다 깨집니다. 감동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다 들어옵니다. 3천명을
더했습니다. 우리 이런 가공할 능력이 주어집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성령을 구하세요. 반드시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살리는 역입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 증언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신 분만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여러분이 전도해서 채우세요. 빈자리가 보일 때 아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구나.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가공할 능력이 나타나요. 아마 베드로도 깜짝 놀랐는지 몰라. 귀신 한 마리도 쫓아내지 못하던 사람이 남연소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났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하더니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이 사람이 예수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그러라. 남연소 안전병이는 이 사람은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놀랍게도 그 말 한마디에 손을 잡아서 일어납니다. 4장 4절 말씀 보면 놀라운 사건이 기록됩니다. 5천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5천명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놀랍도록 부흥될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런 주인공이 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사람 입에 얼마나 강한 권세가 있는지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부를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부부가 같이 죽어요. 이 사람 입에는 성령을 받으면 그 입에 권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베드로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남에서 안전뱅이도 일으킨 것도 놀라운 능력인데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길거리에 앉아있다가 베드로 그림자만 스치고 지나가도 치료된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이런 가공할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길거리에 나와 앉아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길에 앉아있었어요.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는데 치료가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 베드로의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AD 역사는 65년 로마 감옥에 있다가 그는 십자가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교는 어떤 순교냐면 십자가에 매달려고 할 때에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랬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으로 제가 달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러면서 이때 자신의 부인과 함께 십자가에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여기에서 이 사람의 일생을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한때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세상 일 하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다가 이 사람 수많은 실수, 수많은 실패가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베드로 찾으셨습니다.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서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범사 위에 하나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말고 오늘 시간도 주님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오늘 시간 여러분 주님을 붙잡아 주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승리자가 되셔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섬기는 교회의 가장 큰 기둥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